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생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설교는 좀 단순합니다. 이 제목을 보면 거의 무슨, 말 쓰,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 다 눈치채시고 다 아시게 될 거죠. 제목이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목사를 통해서 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앞에 보면은 너무나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5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죠. 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께 몰려나오게 되었어요 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음식, 어, 먹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 그래 말씀하세요 옛날에 추리고발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냐 49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희가 광야에서 어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 죽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어요 앞에 본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이 어 떡이 아니라는 거죠. 어떡 먹으면 우리가 어 배고플 때밥 먹으면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살수 있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들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왜 몰려오는지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그 먹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야,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인가 보다. 또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수 있는 분, 그리고 오병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버리니까 먹거리가 해결되었다. 이제 이래가지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아 나오는 거죠. 육신적인 것이 주된 관심이었어요. 이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6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늘 육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니까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돈, 돈. 맨날 먹는 떡. 그리고 자리,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막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4절에도 보면 그 앞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 먹은 게 너무 좋았던가 봐요.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떡 주는 주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떡을 평생 준다고 합시다 평생 그냥 공짜로 떡 줘서요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배는 부르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기 53절, 54절, 5절 이렇게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어렵다 너무 말씀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병희의 이 기적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단순히 육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죠. 이 영혼은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사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요. 지옥 가기 싫어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대로 막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하면 될줄 알고 또막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봉사, 희생, 헌신하면 될줄 알아요. 그리고 뭔가 수행을 하면 될줄 압니다. 또 어떤 미신적인 방법을 행하기도 해요. 또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불신자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노력은 결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애들 찬송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맘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불신자는 이런 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 생명.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 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석가, 소카라테스, 공자, 예수 그 중에 하나를 믿은 게 아니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과 지옥의 운명 아래서 해결되는 그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인간은 왜 노력을 합니까? 어느 짐승이 그렇게 합니까? 아, 인생이 왜 이러노? 집 지키러 내가 이 집에 왔나 하고 막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휴대폰을 만들게 하고요. 비행기를 만들고 저 우주 달나라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큰 바다에 뛰어 가지고 TV 냉장고 이런 거 실어서 막 무역을 하고 저 깊은 바다까지도 탐험을 하고. 아니 어느 짐승이 그렇게 하냐 말이죠. 인간만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인간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0편, 8편, 5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만들었대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지으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한계에 딱 봉착해 보면 자살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유일한 존재죠.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연받은 완벽한 축복을 받은 인간은 안 죽었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병도 안 걸렸습니다. 질병,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저주를 받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놓쳐버리고,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많은 저주와 고통, 그리고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종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도 이런 저주가 자손 대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단임 목사님께 긴 문자가 왔는데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만났던 부분인데 어, 남편을 좀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양육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비가오는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쭉 그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결혼한 지한 10년 쯤 됐고 어, 그랬는데 부인 따라 교회도 뭐몇번 가고 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믿은 거 신앙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자분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튜브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조금 기가 찬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가 막 전한다 하면서 어떤 여자 권사님이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말씀을 막 이렇게 해요.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혼인 신고 왜안하노 혼인 신고 해라. 혼인 신고 하고. 둘이 헤어져라. 이래 가지고 헤어지고. 막 하나님이라 완전. 그래 가지고 이 부인하고 이혼하고 빚도 많이 지고. 80 넘은 노모를 혼자 모시고 있는데 신용 불량 거래자가 돼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막 굉장히 막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더라고요. 파산 신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빚제이들 막 전화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잘 살고 싶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을까 그런 생각 안 드냐고 그리고 어,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갈급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커피숍에 만났는데 어, 예수님을 전달하고 많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 세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이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것 치유받아야 된다.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했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다. 그분이 바로 이세 가지 일을 통틀어서 다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시지도 않았는데 손을 다 모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영접을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러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입니다.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원히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물 마시면 갈증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밥 먹으면 이 흙이 진 배도 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의 인생의 갈급함, 영혼의 이 갈급함, 영혼의 배고픔 이걸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참 실패하고 비참해진 이내 인생, 주님이 주인 되셔 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영접이잖아요. 그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례문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그 이피흘리심과 나를 위해 죽으심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하나되는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야 비로소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 어렵도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간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적인 떡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영적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괴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거죠. 그게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영접할 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모든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요. 우리의 인생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 완전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죠. 보은 65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런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3장 48절을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만 믿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자리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중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66절에 그래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뭐 떡을 먹여 주셔가지고 좋다고 따라 다니는데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곧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요 또 나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체없이 대답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참 어때 보면 이 베드로가 천방지축 같은데. 요럴 때 아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고백 제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얼마나 기쁘셨던지요.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막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동전 구걸하려고 엎드려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가면서 앞에서 은가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이렇게 버렸어요 지구상 처음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 이름인데 안전맹이가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성전 안에 돌아가지고 뛰고 참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참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설이 벌은 안전맹이 일으키고요 예수 이름 말했다고 종교법정 앞에 썼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단두대로 가야 돼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막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환란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설를 기록하면서 큰 힘을 또 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 생각대로 지 기분대로 합니다 지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불신자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져버리는 거죠.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일본의 그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이 말씀 증거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영국에 가가지고 인생이 바뀔 줄 알고 갔는데 다 바뀌는데 자기 마음의 속에 있는 이것만 안 바뀌더라면서. 그래가 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목사님이 자기 목사랑 가면서 성경책 하나 줬는데 그거 읽는데 글자로 된이 말씀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이 다가오더라 했잖습니까 자기 개인 사정을 너무나 알고 깊숙이 다가오는 것처럼 말씀이 느껴졌다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간, 그 때, 그 시간표에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굉장히 지난날의 간정을 통해서 쭉 들었는데 아,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야, 저 일본 보음마 그리고 다민족 보음마를 위해서 참 귀하게 쓰시겠다. 뭐 진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된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적혀 있는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점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예, 교회 처음 믿고, 이제 예수 처음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 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그거 있고요. 핏이 꼽었답니다. 뭐, 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찔러 쪼겠네. 피 웃었대요.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말씀이 너무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경말씀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성취하는,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쭉 샤를 해 봤어요. 지난 토요일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업 성교 강사단 핵심 훈련. 그리고 주일 날 돼서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1부, 2부, 오후 예배. 또 뭡니까? 월화수목 금토 기도 수천 말씀. 수요 예배, 금요 전도 학교, 본부 1부, 2부 구역공과 뭐 이래가지고 어제 또화요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지 네번 다시 하려보니까 21개 메시지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교육자들은 손다 드셔야 될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흐름을 타면서 전달하고 또 기관에, 교사들에게, 구역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 타면서 같이 들어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이고. 해보면요. 바빠요. 땅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부산에 지유사회관이 가니까 새벽부터 바닷가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호흡합니다. 메시지 틀어놓고. 호흡하고 뭐 이렇게 막뭐 이렇게 해요. 깊은 호흡하고 깊은 음식 먹고 청소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듣고 줄치고 버름하고 계속 그거예요. 청년 둘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뚱뚱하고 통통하고 하나는 빼빼말라고 옛날에 뚱뚱이 헐쭉이 가는 그뭐 있었는데 <laughs> 그런 청년들이더라. 그래서 아이고. 형제들은 어떻게 왔어요? 이런 모르니까 저는 멘탈이고요. 이 친구는 대장암이에요러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그 와요. 말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딴 생각 먹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린 시간을 많이 딴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간증하시는 중직자들 보면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직장에서 스물한 개를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 듣습니까? 산업하시는 분이 들을 수 없어요, 알아요. 강남 말씀 딱 듣고 그 날에 주시는 기도 수천 말씀. 전부 중직자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자기 직장에서 출근하자마자 30분 일찍 출근. 그거 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힘없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놓은 사람들을 그런 중직자들에게 딱 붙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같이 여러분도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산업하신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아는데 뻔히 아는데 잘안 된다, 이 카드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 집중 정말 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단은 어쩌면 그거를 얻지 못하도록. 어쩌면 분주하고 바쁘도록. 다른 게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 거기 에 지쳐요, 또. 그거 따라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하기도 하죠. 평생 목회를 했는데 평생 엉뚱한 거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막 은학계 찾아로 다닌다 하고 성막 만든다 이하고 그리스도가 은약계의 중심입니다. 성막? 그거 말라고 만듭니까? 그 그리스도가 다끝내뿐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붙들고 막 지금 하고, 평생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번 붙들어 보면 끝나보는데, 그 답을 모르니까요, 일평생 엉뚱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신부로 막으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재행조하는 것딱 남겨놓고 가면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유목사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따라갑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237개 나라 살릴 메시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중직자들도, 랩런터들도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말씀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 그 사도하래소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통하니까, 138이 통하니까 통하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도 통하더라는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서 이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야지. 그게 통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간혹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려고 해요. 선진국에 가려고 해요. 잘 사는 나라 가려고 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내 민족, 내 나라. 벌벗고 굶주리고 이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내 나라 돌아가서 내가 복음운동 할 겁니다 그게 진짜 제상입니다 생명운동 하나님은 일으키게 돼 있는 것이죠 말씀 집중 조금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유튜브 얘기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목사님이 뭐막 웃기고 울리고 하는데 재밌다고 그거 하나도 우리 못 살립니다 그거. 저희 어머니가 보통 그거 하고 계시던데 저는 막 뭐렇게 봅니다 그거 보지 마이소 하면서 말라고 봅니까 그거 테레비 보지요? 유튜브 보지요? 볼거 뭐 천지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 랩런트들 게임하지요? 막 정신, 마음, 생각 다 뺏기잖아요. 병이 안올 수가 있습니까?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서미스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문제 얘기를 안 돼도 돼, 우리는. 안 돼도 보금 운동 할 건데 뭐. 안 돼도 우리는 전도 운동, 생명 운동 할 거잖아요. 근데 이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가, 뭐라 뭐, 어쩌라 마 이래가지고, 고넬로 집에. 그래가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와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고마가다라 빵에 모였는데,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생명운동. 그 다음에 오천제자. 나중에 허단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고요. 안디옥교를 통해서 저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이런 로마를 강타하는 이런 생명운동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말씀 집중 조금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이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사를 뭐한 일곱 명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뭐 모시고 왔고, 만나게 해주셨고, 연락처 가려주시고, 자꾸 오더라고요. 저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그냥 이거 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또뭐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운동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운동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 하셔야 된다?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따라가면 된다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딴데 없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도 이 답이 안난 놈들이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바보 축구 쪼다 등신 머저리 같은. 나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 그런 거예요. 와, 엘리트 중직자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나아셨다 하는 이런 분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엘리트가 아닙니다만은 어릴 때 저는 그 경험했어요. 같이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 20문제. 한개탁 틀렸는데 얘는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저는 한개 맞았는데 울면 내가 울어야 됩니까? 야가 울어야 됩니까? 그런데 한개 틀렸다고 막 울어요. 얘가. 너무 억울해가는 듯이. 난한 개도 안서운한데 <laughs> 엘리트가요.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래게 교회 들어왔어요. 당연히 내가 장로가 됐어. 자기가 뭔가 이 안건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얘기했는데 이게 안 먹혔어. 못 견딘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나아보는 거예요. 답이 안나 그런 거. 예요 내 주장 그게 뭔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고, 하나님 막으시면 멈추는 거 그런 거지. 말씀 따라가야 그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나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유목사님께로가 니가 아니고, 오직, 오직 주의 말씀,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말씀 증시하시는 하나님, 그 은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138, 14, 24, 25, 00, 237. 아셨죠? 우리 암호코드 아닙니까? 통하는 은약 딱 붙잡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영생의 말씀 통해서 생명운동 일으키는 모든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절대제자로 현장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축복하시니 말씀 따라가는 죄종들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